네, 안녕하세요. 저는 흑인의 감독인 김광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많이 왔는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년 여름에 영화를 찍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찍었어요. 그 노력이 여러분들께 구드라이브 전달돼서 감동으로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영화 보시고 나서 정말 재밌으셨으면, 좋은 평점이나 후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구드라이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님에서 남수역을 맡은 이준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장르가 뭔지 아세요? 판타지! 판타지 해보잖아요. 판타지! 제가 예능을 좀 오래 쉬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판?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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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쥐가 등장합니다. 제 손에 있는데요. 이 쥐가 거기서 멀리서 봤을 때는 징그럽게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귀엽습니다. 쥐가 혐오스러울 수도 있지만, 네. 저희 영화에 나오는 쥐는 강아지 같으니까 귀엽게 봐주시고, 보시고, 좋은 평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렴 역할 맡은 유진정입니다. 네, 어저께는 많이 더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시원하게 비가 내렸어요. 그래도 이제 비가 내리는데 아주 귀한 일요일날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화 보시기 전인데요, 마음문을 좀 활짝 여시고 보시면 좀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면 좋은 평점 남겨주시고,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제발 가만히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진 찍고 계신데 제발 눈 빨간 것 좀 올리지 마시고요. 예, 멀쩡한 사진 좀 올려주시고, 예, 잘 나온 사진과 함께 좋은 글과 함께 많은 분들이 큰 스크린에서 저희 손님 영화 보실 수 있도록 좋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저희가 몇 분에게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이 직접 나눠주실 건데요. 선물을 원하시는 분들 크게 손을 들어주세요. 저는 저 중에 분홍색 옷 입으신 어머니께 드릴게요. 저는 이 영화는 약속에 대한 영화인데요. 예, 이거 받으시고 인증샷 올려주실 분. 알았어. 하나, 이건 던질게요. 잠시만요. 저기 스카이폴. 예, 어머님. 자, 예.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 주변에 좋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